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편하지만 진짜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입니다. 이 책은 2024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SMJ북스, 저자는 이수민님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으로 배우는 리더십 코칭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 코칭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 칼럼 리스트이자 리더십 코칭 전문가인 저자는 강의와 코칭을 통해 CEO부터 팀장까지 수많은 리더들을 만났으며 대부분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모두가 조직과 구성원에게 꼭 필요한 진짜 리더가 아닌 가짜 리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짜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강의와 리더십 코칭을 하고 있는 저자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2018년부터 게재한 저자의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와 한국 IR 협의회, 대법원 등 여러 기관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바탕으로 하여 유익하고 재미있다는 리뷰를 많이 받은 내용들을 이번에 새롭게 편집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진짜 리더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리더십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삶의 고민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는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으로 배우는 리더십 코칭 이야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문제 해결 중심 리더십 코칭 전문가의 쉽고 명쾌한 리더 지침서. 진짜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그냥 그렇고 그런 리더가 아닌 진짜 리더가 되고 싶은 리더를 위한 특별한 책. 제2장 진짜 리더의 마인드셋. 리더의 의사결정 순위는 명확하다.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말에서 답을 찾아보자. 피터 드러커는 리더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조직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해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조직이 리더에게 바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가? 성과이다. 리더란 구성원들이 만든 성과의 합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다.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위험한 생각이다. 과정은 절대 결과가 될 수 없고 성과 없는 과정은 의미 없다. 이와 관련된 전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이사의 글을 소개한다. 리더십의 핵심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 리더, 특히 진짜 리더가 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성과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성과를 내려면 일을 그만큼 주도 면밀하게 해야 한다. 리더들, 특히 중간 관리자 중에 우리 결과물이 채택은 안 됐지만 만든 과정을 돌아보면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리더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혼자 일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울분을 삼키면 그만이지만 리더는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자리다. 함께 만든 결과물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줘야 부하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 성과는 못 냈지만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의 자위가 반복되면 그 팀은 결국 해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조직 내 만연한 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리더는 의사결정을 할 때 성과 달성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또한 성과 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역량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략적 사고는 필수이다. 주먹 구구식이 아닌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성과 달성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략은 리더십과 불가분이다. 그런데 성과 달성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다음 리더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자신이 하는 것이 빠르다며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리더. 구성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리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위계와 폭언을 남발하는 리더. 이런 리더들도 성과를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일시적이다. 직원들의 역량이 개발되지 않거나 일하고 싶은 동기가 떨어져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긴 어렵다. 따라서 리더는 성과 달성 가능성과 함께 성과 지속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직원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비인격적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성과 달성 가능성은 리더의 역량과 성과 지속 가능성은 리더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 역량과 자세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진짜 리더가 될 수 없다. 반쪽 리더다. 조직엔 쓸모없다.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벗을 줄 알아야. 어느 면접장에서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뭐를 말씀하셔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면접자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대학 교수 출신들이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면접관으로선 자격 미달이다. 역할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면접관의 역할은 올바른 사람의 선발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잘못된 가면을 썼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수의 가면을 쓰고 면접을 진행했다. 교수의 가면에서는 가르침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 덕분에 면접자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남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짜 면접관은 아니다. 면접관은 면접관의 가면을 써야 한다. 리더도 다르지 않다. 일을 할 때는 리더의 가면을 써야 한다. 군자의 가면도 부모의 가면도 아니다. 배우처럼 리더라는 배역을 연기한다고 생각하자. 물론 평소의 모습이 배역과 비슷하다면 연기가 조금 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작은 차이일 뿐이다. 배역에 충실한 사람이 진짜 배우이듯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진짜 리더이다. 일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여전히 리더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임금 연기를 한 배우가 무대 밖에서도 임금 노릇을 하려는 것과 같다. 상황에 어울리는 가면으로 바꿔 써야 한다. 이것을 가면 전환이라고 하자. 가면 전환에 능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교수의 가면을 쓴 면접관처럼 되기 십상이다. 리더로서 자격 미달이다. 리더가 쓸 수 있는 가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상황별로 가면 전환을 유연하게 하자. 리더십 훈련의 하나이다. 리더는 직원이 아니라 조직을 대변해야 언제나. 어느 중견기업 CEO가 있다. 요즘은 R&D 부문의 직원 퇴사율이 높아 고민이다. 담당 이사를 불러 의견을 물었다. A 이사는 직원들이 낮은 보상과 잦은 조직 개편에 불만이 많다고 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보상과 조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지. 답답한 소리하고 있다. 표정이 점점 일그러진다. A사는 무엇을 실수했을까? 리더가 아니라 직원 대변인처럼 행동한 것이 잘못되었다. 리더란 조직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조직의 생각을 공유하고 조직의 입장에서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리더의 본질적 역할이다. 그렇지 못한 리더라면 껍데기만 리더일 뿐이다. 그런데 A사는 마치 직원 불만을 대표로 전달하는 직원 대변인처럼 행동했다. 게다가 대응 방안도 뻔한 대답이었다. 조직이 리더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A이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를 말했다면 반드시 해결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해결 대안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리더가 할 일이다. 해결 대안을 제시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대안에는 리더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한다. 간혹 해결 대안을 유치에 잇달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전문가는 뭐뭐를 하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뭐입니다라는 식이다. 잘못된 방법이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리더가 꽤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둘 중 하나다. 직원들의 고충 해결에 대해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거나 해결 대안이 실패했을 때의 책임을 묘면하기 위해서이다. 두 가지 모두 리더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다. 상사라면 이런 리더에게는 꼭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습관적으로 던지자. 말씀하신 해결책에는 당신의 생각이 몇 퍼센트 정도 담겨 있나요? 당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당신의 생각 대신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원들의 어려움은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의 고충 해결을 도와주는 것도 리더의 일이다. 단 어떤 경우든 조직을 향한 불평 불만에 함께 맞장구 치는 건 금지다. 문제 해결에 도움은커녕 조직 소속권과 업무 몰입도만 떨어뜨린다. 리더는 언제나 조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직원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들의 불평 불만에 휩쓸려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곤란하다. 왕의 갑옷을 입으려 애쓰지 말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나오는 말이다. 골리앗과 싸움을 앞둔 다윗에게 왕은 자신의 갑옷을 빌려주려 하였다. 다윗의 약한 몸을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갑옷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을 입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갑옷으로 약점은 보완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강점인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과는 알고 있는 그대로다. 맨몸의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멩이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지금 당신을 맞고 있는 상대는 누구인가? 강력한 경쟁자, 어려운 경영 환경, 안주하려는 조직 문화, 어느 것이든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면 강했지 약하진 않을 것이다. 약점 보완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다. 약점 보완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은 시장 원리로도 명확하다. 경쟁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차별화다. 상품뿐만 아니라 리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다. 그런데 약점을 보완하면 차별화가 될까? 불가능하다. 차별화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약점과 강점은 시소와 같다. 한쪽을 보완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한쪽은 약해진다. 왕의 갑옷과 민첩서처럼 말이다. 따라서 약점을 보완할수록 그렇고 그런 평범한 상품이나 리더가 되기 쉽다. 시장에서 도태되기 딱 좋은 수준이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약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버려둬야 할까? 그건 아니다. 적절한 관리는 필요하다. 보완이 아니다. 여기서 약점 관리란 강점의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약점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자. 가장 비효율적 방법이다. 관리에 투입하는 노력과 에너지에 비해 효과는 대부분 미미하다. 조금만 생각해도 분명하다.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약점이라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약점 관리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효율적이다. 리더의 약점이 강점인 부하 직원 활용하기. 예를 들어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꼼꼼함이 약점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리더 자신에게 부족한 꼼꼼함이 강점인 직원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물론 최종 결정은 리더가 하지만 치명적 실수는 줄일 수 있다. 가능한 조직에서 리더 다음이나 그 다음 위치의 부하 직원을 활용한다. 코치에게 약점 관리 부탁하기. 경험 많은 코치에게 약점 관리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유의할 점이 있다. 코치와 함께 진행하는 약점 관리는 문제 발견, 성찰, 실행과 같이 구조화된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코칭이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안만 될 뿐이다. 진짜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늘 머릿속에 맴도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에 관한 고민이죠. 가까운 임원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중견 소프트 업체 CEO. 찾기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쉬운 이유는 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답이 많을수록 찾기 쉽다. 대신 어떤 경우에도 들어맞는 절대 불변의 답도 없다. 조직의 내부 환경, 직원 특성, 직원 구성, 조직 문화 등과 외부 환경, 경쟁 강도, 신기술, 트렌드 등이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고정된 답이 없으므로 매번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 리더십은 흔들리는 통나무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어서 외부 환경 변화, 다리가 떨려서 내부 환경 변화. 통나무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면 힘을 주는 지점을 매번 바꿔야 한다. 절대 불변의 균형점은 없다. 통나무에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한다. 몇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면 그 순간 리더십은 끝이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균형 감각과 함께 회복 탄력성도 중요하다. 힘들지만 균형을 유지하고 떨어지면 다시 시도하라. 그리고 이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라. 진짜 리더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진짜 리더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부산물일 뿐이다. 작가 미상 시한편을 소개한다. 리더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시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달할 목표가 없는 데 있다. 하늘에 있는 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별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작가 미상. 리더가 통나무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올라갈 통나무가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같은 의미로 진짜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보다 진짜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리더 자신에게도, 구성원에게도, 조직에게도 비극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책들이 많아서 10월엔 다양한 책들로 자주 업로드를 진행하려고 해요. 책 읽기 좋은 가을아, 제가 소개하는 책들이 도움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